화키 준비하신 거 있죠? 헤드짤. 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대한민국 여심을 제대로 훔치고 있는 잘생긴 참치 강동원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네. 지난 7일이었죠. 영화 1987의 배우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용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영화를 관람한 후에 무대에 오른 강동원 씨가 연신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동원 씨 말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심정으로 참여했던 건데 네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아무튼 네 열심히 앞으로도 좋은 영화 예, 이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됐었죠. 이제 앞서 배우 강동원 씨가 이제 영화 1987의 이한열 역에 처음 캐스팅이 됐을 때 사실 좀 그의 외종조부 친일 논란이 좀 겹치게 되면서 좀 반대 여론이 꽤 있었어요. 근데 강동원 씨가 사과를 직접 했고 또 이한열 기념사업회가 괜찮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잘 정리가 됐었습니다. 또 이한열 열사의 모친께서 강동원 배우를 이제 애기, 우리 애기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또 이 열사의 어머니가 촬영장을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또 강동원 씨도 국내 일정이 없을 때마다 어머니를 종종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사실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내 울면서 뭉클한 마음으로 봤다고 하면서 이 천만 관객을 넘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 든다라고 멘트를 하셨어요. 네. 그 효과인지 1987이 현재 급속도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모으고 있죠. 사실 영화가 기획된 게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기획이 됐어가지고 사실은 개봉은 할 수 있을까 촬영을 완료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배우들이 먼저 발벗고 달려와 준 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이렇게 거기에 응답해준 관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화 개봉 바로 전까지만 해도 강동원 씨의 출연이 사실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중도 꽤 컸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어느 한 배우한테 집중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분량이 많다기보다는 그 길지 않은 분량 중에서도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죠. 특히 이제 김태리 씨와의 첫 만남에서 그 시위 도중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을 때 그 순간 갑자기 이게 이 영화관에서도 장탄식 터져나오면서 막 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그 늑대의 유혹에서 그 우산을 쓰고 올릴 때 그 씬의 모먼트 같은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네네. 아 이분은 다르신 분이구나 종족이 그런 것도 들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연애 로맨스만으로 치지 않고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잘 소화한 것 같아서요. 특히나 또 마지막 또 씬이 또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쓰러지실 때. 네. 그래서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